박정희 대통령 각하하고 유경수 여사님 속마음에서 존경을 와서 온 거예요? 유경수 여사님 들가 가서 말이지 자기가 해야 될 임무기 때문에 했다. 친일파들이 다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했다. 김일성 들어올 때도 다 그러게 됐어요. 똑같은 쓸 수 없는 일이잖아요. 윤석열이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윤석열이 가는 데마다 가서 국민의 뜻을 전달할 겁니다. 정치 수호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감히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제가 앞에까지 왔다가 계속 기다린 것은 제가 오면은 유혈 사태가 벌어집니다. 감히 자유우파 보수를 개멸한 자가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와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윤석열이한테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45년 구형을 때린 자가 여기 와가지고 정치쇼를 합니까? 없는 분이 지금 1600일 이상 감옥에 계신데 지금 4년 7개월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도 하는데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국민들께서 지지하는 것은 윤석열의 실체를 몰라서 그래요. 대통령이 지금 1600일 이상 감옥에 계신데 어디 감히 박근혜 대통령 부친 되지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하고 유경수 여사님 속마음에서 존경을 와서 온 거예요? 유경수 여사님 들가 가서 말이지 자기가 해야 될 임무기 때문에 했다. 친일파들이 다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했다. 김일성 들어올 때도 남침했을 때도 빨간 안정사는 놈들 다 그런 얘기 했어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정의롭지도 않고 진실되지도 않은 게 무슨 대통령을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계시는 서청대 서울구치소 앞에 가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킨 게 잘못됐다 이렇게 석고 대죄를 해도 용서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겠다 이래 생각.